네. 네. 일단은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주제는 지금 현 한국 커피 산업의 현황, 대한민국의 커피 산업의 현황.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뭐 잠깐 여러분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모아이 머신 혹시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하이엔드 머신.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이엔드 머신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계시는 우리 방정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는 비다스테크 방정호라고 하고요. 뭐 바리스타로서도 일했었고, 이제 커피 머신 개발자로 개발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약간 뭐 플랫폼과 그리고 데이터 뭐 이쪽으로 좀 스터디도 하면서 이제 산업을 조사하다 보니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리포트를 좀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이 통계는 이제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에서 이제 주최를 했고,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잡지인 그 커피 스페이스랑 저희랑 같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시장을 반영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커피 얘기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서 이제 준비했습니다. 한국 커피 연합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작년 한 네 달 전에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네. 저도 그 새내기 회원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회는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원 수가 170 회원 수. 아. 그리고 가입돼 있는 회원사들이 이제 주로 산업에, 그러니까 카페보다는 네. 이제 카페에 공급하는 머신, 부자재, 네. 그리고 원두, 그 각종 뭐 소스나 시럽이나 이런 식재료들을 수입 유통하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어죠. 사실 그 어떤 카페 산업을 이끌어가는 코어고, 네. 성장 이때까지 한 30년 가까이를 이제 카페 산업 발전을 함께 해왔던 업체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좀 추가로 이제 저희가 비다스테크에서 네. 이제 셀리 트렌드라는 이제 어떤 시장을 커피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첫 미션으로 이제 커피 연합회에 소속된 회사들을 조사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다른 산업, 그러니까 같은 커피 안에 있지만 네. 뭐 실질적으로 카페라든가 이제 바리스타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즘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그런 시장 데이터들이랑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끔 네.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본 사례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커피 업계에서. 그죠? 네, 일단은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이제 네. 그 산업자원부나 아니면 이제 그 국세청 뭐 저기 수입 통관 자료를 이용한 네. 유출을 했었던 거지, 실제적으로 각 업체들이 어떻게 산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요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셀리 트렌드라는 이제 팀을 네네, 필두로 네. 같이 커피 이제 대한민국 커피 산업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잘 종합해서 네네. 통계를 내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어떤 창업 아니면 또 카페 비즈니스 외에도 이제 사업을 하실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사업들이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생두가 얼마나 수입되는지 알아야 또 얼마나 또 로스팅을 준비할지 알고 네. 또 카페 수요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업체나 이런 데서의 시장들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연합회 자격 조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따로 연합회는 좀 특이한 그 입회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이게 입회를 반대하는 회원이 있으면 입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입회 비용도 200만원 그리고 월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회 가입했을 때 부담은 좀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 그리고 어떤 산업의 역할을 할까, 그런 걸 좀 유심히 따져야 되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그 SCA 코리아에도 가입돼 있고 그 여기 연합회 가입돼 있는데, 제가 들어가는 협회는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왜요? 저는 계속 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이거 좀 해달라, 왜 이런 거 안 하냐, 지금 요즘은 그런 악역을 맡았습니다. 아... 네. 그 악역을 꾸준히 이렇게 맡아 오신 거세요?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됐습니다. 아, 갑자기? 네, 한 10년 넘게 이제 커피 산업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좀 답답했고 어... 기대만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네. 사실 필요한데 누구도 안 한다면 우리라도 좀 해야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장 산업 코어에 있는 회사들이 모여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아... 이게 약점이 좀 있어요. 이 데이터에 이 데이터의 약점은 네. 연합회 회원사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 회원사들이 커피 산업을 대변하진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20년 30년간 커피 사업을 했던 분들은 맞고 네. 그리고 카페를 부업으로는 다 하고 계세요. 네, 주업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관련된 업태를 가지고 있어서 네.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의 커피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네. 다 대부분이시죠. 그렇다면 그걸 하시면서 한 번씩은 다 만났던 회사들일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문에 참여한 회사들이. 네. 뭐 머신을 공급했다든지 네. 인테리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재료들을 샀다든지 네. 그리고 수많은 쇼핑몰들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바리스타시라면 이제 뭐 계속 바리스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좀 더 큰 회사에 들어가고도 싶으실 거고 그리고 더 발을 넓혀서 시장을 확대한다면 네.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이 결국 이제 취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되겠죠. 네. 규모가 뭐 100인 이상 회사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일단 참여한 대상자는 한 72명 정도 되는 이게 회사입니다. 72개 회사. 네, 전체 그 회원 수는 170인데 네. 이제 전체가 참여는 다 안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는 작년 12월 첫째 주에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생생한 따끈따끈한 자료고 네. 그래서 참여는 대부분 대표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좀 흥미로운 것들만 몇 개씩 좀 짚으면서 이제 PPT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분들의 연령대가 네.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나중에 뒤에 또 한 번 설명드리겠지만 네. 업력은 또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되게 일찍 시작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하나 물어보지 못했지만 네.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네. 주력을 이루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아... 그래서 연령으로 보면 지금 평균 연령이 51세거든요. 네. 대표님의 평균 연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많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산업군이랑 비교하면은 네. 다른 데는 61세입니다. 평균 그 CEO 대표 네, 이사의 대표 연령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살이나 젊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신생 사업군이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커피라는 산업 자체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활황하기 시작한지 그렇게 연력이 그렇죠. 오래 되지 않아서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산업만 포함된 건 아니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유통회사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업력이 진짜 오래되신 회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네. 이미 이제 대표님들이 2세 경영을 하고 있거나 전문 경영인을 쓰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는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 물어본 거는 네. 이제 영업 지역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가. 네. 근데 대부분 당연히 전국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60% 이상이 아 우리는 전국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래도 주요 집중해서 하시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역시 카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랑 겹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서울이라든가 경기 그리고 부산 뭐 이런 데로 당연히 밀집돼 있어요. 네. 색깔 보시면 네. 이쪽 서울 경기 쪽이랑 대구 네. 네 대구 뭐 경남 네네 이쪽에 집중돼 있네요.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카페가 좀 있는데 사업을 집중 안 하시는 구역은 어디지? 그러면 이제 광주, 대전, 세종 이 정도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국으로 영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좀 확실한 데를 선택한다면 뭐 당연히 서울
뭐 대구 부산일 것 같아요. 그 주위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은 뭐 광주나 대전 뭐 이런 데서 연락 많이 옵니다. 사실 서울까지 와서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그 지역에서의 서비스가 약간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아... 네, 실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제 블루오션을 좀 찾으면서 나는 좀 대전에 있는데 네. 통업이나 이런 거 해보겠다 그러면은 뭐 세종 대종 이런 데를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죠. 아 대전 세종은 좀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다만 모두가 힘든 바로 때라 지금은 아니다.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 유추해 볼 수 있다. 제가 여기서 어떤 확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표본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네. 힌트를 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는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 제주가 다섯 개 업체가 집중하고 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른 데보다 많아요. 맞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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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또 카페가 많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도 하지만 네. 다른 데보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다섯 개 업체나 밀집돼 있어서 저기 가서 커피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죠. 업종별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뭐 1, 2, 3, 4를 하면 뭐 장비 유통업체, 장비 수입 유통업체, 식품 제조, 그리고 교육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F&B나 장비 제조나 이런 건 의외로 적죠. 여기 5번, 6번이네요. 네, 7번. F&B 네. 창업 컨설팅업 그리고 장비 제조업.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합회 회원사들의 업종 분포입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커피 연합회가 사실은 이제 장비 유통 업체들이 모여서 시작한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유통을 다 해요. 그리고 수입 유통을 당연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교육 사업을 다들 크게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작지 않네요, 교육 사업이. 네. 그래서 교육 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다들 끼고 가는 네. 부업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네. 장비 수입 유통업은 말 그대로 이제 직접 수입하는 뭐 본사 저기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장비 유통업은 그냥 딜러 정도 해도 장비 유통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장비 유통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건 복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한 회사가 뭐 컨설팅도 하면서 장비 유통도 하고 이렇게 네. 선택할 수 있는 거라 대부분은 장비 유통을 다 하고 있고 교육까지 그러니까 1, 2, 3, 4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네. 제일 작은 게 식품 수입 유통업. 네, 네. 이 제일 작네요. 식품이 수입하기가 네. 좀 이렇게 크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커피 쪽에서 식품 수입 유통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원두 유통, 원두, 네, 수입 원두 유통. 수입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부자재 식품 수입도 있고 한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군을 포함하는 거라서 뭐 그 회사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나 이 정도 볼 수 있는 거지. 네. 이거는 뭐 전체 시장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식품 재료랑 장비랑은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것 같아요. 식품 제조랑 제조 공급업은 오히려 이제 국내 업체의 제조가 시장이 크고 네. 그리고 반대로 장비 쪽은 수입의 어떤 비율이 더 높은 네네 네, 그렇죠. 업체 비율이 더 높은 네. 그런 좀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업체의 대표 품목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당연히 이제 기계 장비 이제 1번입니다. 이게 커피 머신을 제외하고도 네. 뭐 당연히 기계 장비 사실 다 같은 군이죠. 다 아시겠죠. 뭐 블렌더니 그라인더니 이런 거니까 네. 반자동 커피 머신 그리고 교육 및 컨설팅 역시 교육 및 컨설팅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하시고 꽤 상단에 네, 꽤 상단에 있고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자동 커피 머신과 인터넷 쇼핑몰 그러네요. 이것도 꽤 다들 하고 계세요. 자동 머신이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 있네요. 비교적. 네, 네. 이제 트렌드가 변하니까 이제 다들 자동 커피 머신 취급을 시작하셨고 네.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 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출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쪽에가 이번에 선방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네. 사업자들이 카페와 소매점들을 다 병행은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7번처럼 어느 정도 다 그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색깔은 왜 다른 거예요? 그 잡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네.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아, 자동 머신이 성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카페 및 소매점이 저기 이번에 좀 타격을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 성장하고 있어서 저렇게 좀 회색, 짙은 회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고 네. 오히려 카페 및 소매점은 지금 좀 더 줄어들고 있어서 뭐 이게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카페들이 얼마나 생겼고 네. 그런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